그 보리텐 맛이에요. 뭔가 구수해요. 원두 커피 같아요? 아니요, 좀 달라요. 맞아, 니트로 커피. 보리텐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리텐. 배오빠 오면 다시 와야겠어. 데이트 아까워. 마성의 안초딩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성의 안초딩인가요? 마성 의안 초딩인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보통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미리 안 들어와 계시는데, 미리 들어와 계셨다는 거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거, 그죠? 패션. 화요일 아니면 문자도 보낼까 말까요? 화요일이 남이춘님 데이터께서 거여동으로 이사 가자. 저 티셔츠 이제 슬슬 가동하려고요. 티셔츠 이제 합니다. 하나 알려주세요. 이제 팔리는 그림만 딱 그립니다. 팔리는 그림만. 아. 이거 팔릴 것 같잖아요. 저 제가 볼게요. 제가 크게 하나. 그때 저번에 했던 건다 편이 안 들었어요. 그 콩고기는 진짜 저 보던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냥 표지라서 그냥 보여드린 거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볼게요. 저는 웬만하면 다 사거든요. 제가 보내줄게요. 아, 그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죠?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그거구나. 지금 페이지 하나만 하고 있게. 여름이잖아요. 이런 느낌. 켰어? 네, 켰어요, 켰어요. 어때요? 이런 느낌. 어, 이거. 선물, 선물. 오키나와 선물. 어때요? 이거. 어? 가운데 크게. 더울 때. 괜찮죠? 네. 이건 뭐예요? 지금 이번에 그린 거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 괜찮죠? 이렇게 해서 팔면 잘 되겠죠? 네. 귀엽죠? 네. 아, 이거 해가지고 진짜 다 때려쳐야지. 제가 살게요. 예? 네? 살게요. 아, 빨리 좀 추진해주세요. 빨리, 아, 추진하고, 웹툰 있어. 웹툰부터 빨리 끝내야겠어. 웹툰을. 아, 승질 났어. 계속 승질. 하루에 30번씩 승질 난다고 계속. 아, 승질. 그게 가장 근데 분노 많이 해. 번호 게임이 되죠. 본진이 털리면 본진인데 본진이 털리면 나중에 이게 그 아이돌 스타트도 똑같고 대회 시작 잘 나가도 테라는 그 건물 옮길 수 있잖아요. 띄워가지고 아, 그 아, 테라 아니면 저그는 유전자 보관해서 바로 지으면 되듯이 밤토끼가 걸은 만화 아세요? 밤토끼가 걸은 만화 밤토끼는 알아요. 잡혔잖아요 결국에. 네. 제 만화는 안 올라갔어요. 왜요? 안 팔렸어. 중독성이 없어서? 안 팔렸어. 미리 보기를 많이 보는 거를 그쵸?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남들이 안 온다는 건 공짜로 해도 안 충전지대. 아 그럼 고맙다는 웹툰 올렸는데 이번 날씨 안 올렸겠네. 굳이 부산 경찰한테 고마울 적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 처음에 밤토끼 막할 때는 안 열받았거든요. 근데 잡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게 없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괘씸하더라고요. 아씨 진짜 괘씸해. 아 진짜 웃기다. 아, 왜 내 거 나 왜 빼? 아 그리고 핑계 댈 게 없어요. 미리 보기 수익이 아 밤토끼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덕지도 없어요. 아 괘씸하네 진짜 생각할수록.
근데 밤토끼가 그렇게 밤토끼 몰랐는데 사실 예. 있어도 미개보기로 굉장히 많이 벌잖아 인기 웹툰들. 예. 그냥 반토막 났대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 아 밤토끼 때문에. 아 밤토끼가 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 꽤 됐어요. 그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 아 그럼 대충 그게 탄생 이후로 점점점 급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 본전이네요. 저요? 본전이네요. 예. 아 근데 왜 화나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편하네요. 나는 수익 도둑도 안 맞았는데 왜 화가 나죠? 도둑이 들어와서 내 건 안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화가 나. 야 내가 뭐 거지야? 또 누구한테 당했는데 저 제 말 안 보거든요. 올리고. 아 왜? 근데? 근데 누가 재밌대요 이번 거 반응. 그래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아까? 와 악플만 없 악플만 있어요. 일부러 매길라고 가서 보게 하려고. 아 승진.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오 이거 알아요. 이거 켰어? 첼시잖아요. 네. 유명 구단 그쵸? 유명 구단. 첼시 어 리버풀 응 레알 마드리드 또 두 개만 더. 맨날 맨체스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많이 알죠. 그거랑 QPR, QPR 알아요? 야 강등된 팀 QPR. 퀸즈 파크 레인저인가? 맞아요. 퀸즈 파크 레인저인가 아무튼 그거. 치송 파레 선수 때문에 알게 됐죠. 위송 파레. 위송 파레. 강등됐다고? 왜 이렇게 잘하시지? 축구 좋아하시나? 자 이거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벤트 지금 땁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패트 캠프. 배작게 뭐라고요? 캠프? 아. 그렇게?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난민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 유림 노르웨이 숲, 한국 알콘, 눈 건강엔 안국건강, 파리바게뜨, 커스커즈,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쌍용 자동차 티볼리,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와, 이건 아니지? 네. 또 안 들려. 아, 살짝 하나도 안 부푼데. 무시 말고 뭔가 테스트 한번. 오케이. 누가 옮기는 거야 자꾸. 조금 작은 느낌. 주니어라고 써있더라고요. 예? 주니어. 어디요? 어? 주니어. 어 정말. 조카. 아 이런. 무슨 거 아니야? 조카. 아니 아니. 아. 제가 그럼 다른 걸. 아닙니다. 아니 주니어도 좋아요. 좀. 마음은 해. 아니. 어 왜 이렇게 작지? 작지 못해 주니어. 소영이 주자고. 너 가질래? 아니 분이 맞을 것 같은데. 와, 딱 맞는데요? 그래. 오, 와보세요. 네, 와보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잘 어울리세요. 진짜 와보세요. 와보세요. 아, 싫어요. 오라면 오세요. 와보세요. 진짜 잘 어울려서 그래요. 어, 딱 좋은데? 제 선물은 그러면 3주 뒤에. 아닙니다. 저거 좋습니다. 너무 세 빨리. 이말년 작가의 일본 선물 고급 도자기를 찾잔. 자 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남신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쇼. 네, 배성우 씨 이제는 그 배성재 아나운서를 뛰어넘는 인지도를 갖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네, 지금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월드컵 시즌에 다시 걔가 올라가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월드컵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은 SBS. 갈게요. 안녕하세요. 6월 2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블랙핑크 휘파람 들으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좀 옛날 인터뷰인데요. 영화꾼 쇼케이스 때 이런 말을 했던 배우 배성우 씨의 인지도 토크였습니다. 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또 라이브가 끝났기 때문에 예, 6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꼭 박지성 해설위원처럼 얘기하네요. 네, 지금 보면은 뭐 녹색창에 이미 배성까지 치면 제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나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군발하시고 이제 그 월드컵이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12일 남았네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께 굽신거리는지 아신다면 예, 시청률이 조사되는 월드컵 그야말로 우리나라 방송국이 모든 시청률 전쟁 중에 탑 오브 탑으로 꼽는 바로 그 월드컵 전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불토를 함께하는 만화가 이말년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월드컵 관심 없는 분인데, 예, 오늘부터 이제 좀 주입을 많이 시켜보려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보내주시면 골라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배텔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응? 이 광고는 이 광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읽으면 되신 거죠? 네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부터 시작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유림 노르웨이숲, 한국알콘, 눈건강엔 안국건강, 파리바게뜨, 커스커즈,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쌍용자동차 티볼리,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게 3주 동안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지? 네.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꿔? 길이는 어차피 비슷할 텐데. 오빠가 아니 목소리가 올 거야 러시아에서? 아니. 아 6월에. 6월에 근데 녹음을 좀 하니까. 하긴 하잖아. 6월 2일 건데 뭐 이거는. 이거 괜찮은데. 그때 가서 그 대타 하시는 분들이 좋은 발음을 하시면 되죠. 아주 좋은 발음을 하신 거예요. 거절하셨다면서요, 대타를. 아, 이거요? 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책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을 때 반응이 모든 대타 중에 가장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이제 익숙해지면 질리는 맛이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격이죠. 뭐 이상한 속담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자본주의가 낳은 만화가 자낫만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이번에 광고를 찍으셨던데. 네. 대기업의 어떤 탈모 샴푸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 머리 그 좀 영향이 좀 있는 샴푸입니다. 아하. 웹툰의 그 탈모인들을 공격하는 정말 네. 어떤 창작자들도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 거를 왜 하시나 했는데 큰 그림을 그리셨군요. 이게 사실은 그 제의가 와서 그
대머리 만화를 그린 게 아니고 네. 탈모 샴푸로부터 광고 제안이 왔는데 그때 마침 세이브 원고로 이거 그려놓은 거 있는데 음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나갈 때쯤에 그 광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좀 약간 늦춰져가지고 지금 나오게 됐죠. 그래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적당히 받았어요. 정가 소비자 정가. 전형적인 그 뇌물 많이 받은 정치인의 리액션 아닙니까 이거? 영화에 나오는 완전 클리셰 수준의 연기를 보여주시는. 네. 적당량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라고 하신 분 있고. 과하지 않게. 행복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식이 있습니다. 네, 빵 끝. 자, 다음에 혹시 찍고 싶은 광고 제품 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까? 제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음식 광고, 먹는 광고, 타사 제품으로. 타사 제품으로? 네, 자사 제품으로 하면은 그 맛없게 먹으니까. 네. 그 네거티브 광고, 타사 제품을 먹는 거죠. 광고하는 회사의 경쟁사.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그 불법이거든요. 일단 비방 광고는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비교 광고는 허용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광고 홍보가 날 때는 안 됐었는데. 근데 그 사례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저도 광고 그 수업 시간에 하면은 조심스럽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 외국에는 그런 게 있죠. 콜라 광고 같은 거 할 때 진짜 양대 산맥 콜라가 서로 이제 맞아요. 비교하거나 약간 센스 있게 디스하는 듯한 느낌. 그거랑 택배 회사 예. 광고 예.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IT 업체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외국에서는 몇 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약간 비교 혹은 약간 디스 같은 느낌의 광고들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오죠. 뭐 햄버거 광고도 그 햄버거의 그 마스코트가 예.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알바 끝나고 이제 마치 쉴 때는 예. 타사 제품을 먹고 싶어 하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뭐 이런 그것도 거. 그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연습이나 해볼까요? 혹시 캔커피 광고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옆에 커피를 좀 드시고 계신데 예. 예. 이걸로 하진 마시고 PD님이 화들짝 놀라셨어요. 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왜 이렇게 광고 빠질까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애사심이 보통이 네. 아닙니다. 화들짝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저희가 혹시 연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이걸로 예 이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름은 아무거나 네. 이거는 땡땡커피 말년 커피 성재 커피로 하시죠. 예. 네. 그래가지고 캔커피다. 아, 이 맛이야. 어떠세요? 이게 무슨 어디가 비방이에요? 광고한 건데요? 이거 비방이 아니죠? 아, 성재 커피 비방을 해봅시다. 아, 비방 두 개가 있어요. 맛이 이게 뭐야? 너무 클리셰인데? 이거 요거는 잘라주세요. 뭘 잘라요, 자르긴? 됐고요. 네. 아 모닝커피에 담배 피는 느낌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식상하다고 웹툰식 리액션 하지 말라고 팍팍 하는 거 너무 만화식이었다고. 아 야, 이거 독이 된 그 잔이었네요. 네. 자 아무튼 채팅창에 원빈 나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탈모를 부르는 커피 성재 커피라고 카피를 써주신 분 있는데요. 차단해 주세요. 아 그래요. 광고도 와장창이라고. 신문 있고 이말년 만화를 본 느낌이라고 그냥 만화가 떠올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르라고 아무 멘트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 자 이말년 샤프로 임재중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2018년도 상반기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말년 작가님은 상반기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뭔가요 가장 후회되는 일은요 좀 일상적인 문자 왔네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은 그 연재 시작한 거, 만화 연재 시작한 게 이제 떠오르네요. 이게 잘한 일? 네, 그려놓은 거 보면은 꽤 쌓여서 뿌듯해요. 그게 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즐겁다, 즐겁다 이거. 그리고요? 아픈 손가락이죠. 후회되는 거는 재미 없는 걸 그린 게 좀. 아, 그것도 그린 거 자체는 만화, 뿌듯한데. 만화 중에서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들이 좀. 후회가 되네요. 앞으로는 더 할 텐데 라고 하신 분 있고 나는 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냈는가 밤토끼 이야기를 자꾸 쓰시는 분인데 혹시 뭔가요?
그 밤토끼라고 이번에 걸린 불법 웹툰 그 게시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 미리 보기를 거기서 그냥 공짜로 다 올려버려요. 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 웹툰 매출도 확 떨어지고. 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 부산 경찰이 검거했거든요. 그 밤토끼 운영자. 오. 근데 부산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부산에서 안 하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부산 경찰이 잡았어요. 경기도까지 와서? 그러니까 사이버기 때문에 이렇게 쫓다 하다 보니까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회수했습니까? 그들에게 입은 피해액을? 저는 그때 당시 몰랐는데 검거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제 건 게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밤토끼도 걸은 만화. 아, 밤토끼에도 없었다. 아, 저는 이말년 씨가 피해를 엄청 입어서 수사 의뢰가 돼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럼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게 누굽니까? 인기작들이요, 막. 아... 아니, 그래가지고 웹툰 그 작가들 네네. 만나면은 아, 막 밤토끼 때문에 화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전 제 만화도 안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힘내라고 잡힐 거라고 막 이렇게 위로해줬거든요. 나중에 잡히고 나서 전말을 알고 보니까 제 거는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동안. 아, 말년 패싱. 괘씸하더라고요.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으로 오히려 굉장히 섭섭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있었겠네요. 제가 위로받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아, 청정 웹툰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보는 눈이 없나? 밤토끼의 선관에, 걸러진 만화라고 하신 분 있네요. 아, 밤토컷이라고. 아니, 그냥, 공짜로 올리는 건데도 그, 뭐지, 노동비용이. 그 최소한의 노동 비용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아, 형 제 블로그에 올려 드려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되죠. 네. 이게 참 올려 주세요. 그래도. 아, 홍보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뿌듯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밤토끼 사건이 그런 게 있었군요. 저는 몰랐는데. 네. 아, 저는 그래도 그 쿨타임 참여는 이만현 작가 만화를 몰아보고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 주 한 주 하는 거는 감질나서 원래 잘 못하거든요. 아무리 인기작도. 저는 안 봐요. 제 말 안 봐요. 왜요? 그냥 그리면서 많이 봐요. 그리고 그냥 보내고 그냥 안 봐요. 가끔 그냥 일반 구독자의 눈을 위해서 네. 일어나자마자 한번 봐보세요. 가장 사람의 현자 같을 때. 오늘 봤거든요. 네. 웹툰 그 댓글. 제 지인이 아, 이번 거 반응 좋다고 뜨겁다고 가서 보라고 해서 봤거든요. 네. 악플밖에 없어요. 뜨겁다. 일부러 저 매기려고 가서 보게 하려고. 아,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네. 네. 모든 일이 사실 이말년 작가에게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로비에서 커피숍 가면은 그 오늘 같은 날 네. 항상 저 깜짝 놀란 게 3시 반에 와 계시더라고요. 계속 앉아 있어요. 제가 3시 반에 회의를 로비 커피숍에서 하러 내려갔는데 이만현 작가가 제일 얻기 힘들다는 그 안쪽 자리에 네. 죽치고 앉아계신 거 보고 저 정도면 2시에 왔을 수도 있겠다. 그쵸. 몇 시에 오셨어요? 제가 2시에 왔어요. 2시에 와있었고 오후 2시에 왔어요. 베트남으로. 앉아서 예. 이제 삐대는 동안 그 배성재 DJ님이 네. 오셨다가 네. 얘기 잔뜩 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또 오셔가지고 네. 다른 일행하고 또 얘기하시고 그 두 번을 뵀죠. 제가 회의를 두 번 하러 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반바지 입고 거기. 진짜 이거 네. 성산대교만 아니었으면 성수대교만 아니었으면. 네. 저 사람 뭐지? 스브스 임원인가? 라고 카페 알바가 생각했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뭐 이말년 작가가 누군지는 이제 그 수염난 그 모습 때문에 다들 이제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회의하는 사람들 다, 이말년 씨, 저기 앉아계시 그래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아, 제 라디오 하는데, 예. 좀 일찍 오세요. 제 왜 못 들었죠? 뭘요? 대화 내용을? 예? 네? 대화 내용을 정도 안 들리게 하죠. 그 정도는 안 들리게 하죠. 근데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건, 막 그 스태프분들한테 강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 중계를 잘하는지. 상황 따라서 그 요령 같은 거를 다 빼곡히 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저, 월드컵 시즌 다가오니까 네. 이 제작진 저 제작진 이제 다 저한테 뭐 이렇게 회의 요청과 뭐 여러 가지 컨셉 요청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투머치예요. 뭐가요? 토커가요. 아니 그분들은 지금 한 마디 한 마디가 귀중해서 쓸어 담는 거니까 토크가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지금 권성재라고 올라오고 있던데
저는 제가 말을 안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얘기 다 주워담는 거예요. 다 적, 필기해서 간 겁니다. 그냥 이것만 하시더라고요. 듣는 분이. 아, 그래요? 이거 세 개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적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잘났다고 하신 분 있고, 축구계의 박찬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서. 네. 언제 듣고. 그런 조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까 그분들한테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준비한 어떤 특집, 이런 것들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니까 취재에 응해준 거죠. 그게 조언이에요? 네. 자, 회의 내용이 유출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월드컵 근처가 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였는지. 자, 잡설이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네. 이거 자꾸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내가, 자. 말년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몰별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자, 바로 가죠.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이 나가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리빙 포인트! 자, 20초 세이브 했네요. 자, 뭐죠? 아니, 저 이거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줄인다고 한 게, 네. 저 한 줄 알고 말씀하고 있는데. 리빙 포인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아, 안 했네요. 오키나와를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오키나와가 제주도 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흡사해요. 기후랑 뭐 좀 분위기 같은 게. 예. 그래가지고, 오키나와에 갔다 왔는데 문득 든 생각은, 아, 제주도 살고 싶다. 갔다 온 건 오키나와인데. 네. 그래서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네네.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고 싶으면 오키나와에 가는 것이 좋다. 비지 좀. 징 좀 네. 올려주세요. 비지 좀 올려주세요. 네. 굉장히 싸하네요, 분위기가. 징을 늦게 치실수록 제가 안절부절을 하게 돼요. 저도요. 네.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채팅창에, 띠용? 물어보고 있고요. 아, 아저씨, 제 데이터 환불해주세요라고. 띠용이라고 하신 분 처음 들으시나봐요. 그러면, 오키나와를 가고 싶은데 말이 통하고 싶으면 제주도에 가면 된다. 이걸로 치환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 포장 안 해도 됐거든요, 이거는. 네, 이 정도면 네. 뭐. 알겠습니다. 아, 밤토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밤토끼가 울었다라고 보내주시면 있고. 리빙, 밤토끼 당신은 대체. 리빙 포인트도 모아서 좀, 그, 네. 거기 올려주세요, 팟빵 같은데. 왜요? 네? 왜요? 킬러 컨텐츠잖아요. 아, 리빙 포인트만 네.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해결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분량 때문에. 네. 예. 7324님 거. 자취생인데요. 지난 불금에 과음했다가 넘어져서 광대에 멍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곧 자취방에 오시는데 분명 멍이 왜 생긴 거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요. 술 먹고 그랬다는 말을 말고 그럴듯한 거짓말은 없을까요? 그림은 제 멍처럼 푸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래요. 채팅창에 연지곤지라고 오른쪽에다 하나 만들라고 하신 분 있고. 좋은 방법은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고. 여자친구한테 멍들 정도로 맞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 얘가 좀 뭐라고 그러죠? 그 부모님들은 막 그러잖아요. 막 되게 헐랭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자식들. 그래도 아이고. 사랑구실 하는구나.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래도 여자는 있구나. 이런 느낌. 듬직해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그래도 네가 사랑싸움이란 걸 하는구나. 평생 나랑만 싸울 줄 알았는데. 몽고반점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얼굴에. 얼굴에 몽고반점. 엄마 갑자기 몽고반점이 생겼어. 그거 애기들 생긴 거 아니야? 신생아들? 그것도 보통 엉덩이나 네.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른이 돼도 있는 건 뭐죠? 어른이 그건 점이에요. 큰 점. 큰 점이에요. 수호지에도 나오잖아요. 그 얼굴 큰 정청순가? 뭐 있어요. 그렇군요. 야구 구경하다가 파울볼에 맞았어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밤에 침대에서 핸드폰 보다가 떨어졌다. 얼굴에. 그런 경우 많죠. 네. 이 깨지는 분들도 있고 코피 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도 깨져요? 그럼요.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요? 네. 그건 그 이거 해서 그 이 부러질 정도면은 깨질 정도면은 그 곧 안 부딪혔어도 곧 깨질 리였어요.
아, 그래요? 요거에 부딪힌다고 깨지면, 그쵸? 뭐, 태블릿을 보다가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잖아요. 태블릿을 누워서 이렇게 봐요. 그러나? 요새 핸드폰이 많이 무거운 것도 있고, 예. 아무튼. 이분한테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 몽고반점이라고 하죠. 몽고반점? 예. 몽고반점이 광대에 생겼다? 아니, 원래부터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엄마가 몰랐다. 네. 주변 인물들은 잘 몰라요. 갑자기 생겼다. 네. 자, 알겠습니다. 1부는 이분만 해결해드리고요. 2부부터 본격적인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갔죠? 샤이니 데리러 가. 뭔 얘기 했죠, 진짜? 밤토끼. 아, 밤토끼. 아, 또 화나네. 또 괘씸하네. 이름은 좀 약간 느낌 있네요. 밤토끼. 잘 지었는데요. 음미운데 뭔가 밤에 몰래 와서 옹달샘 먹고 가는 느낌으로. 그치. 남들이 먹으려고 둔 옹달샘을 네. 몰래 즐기고 간다. 딱 이런 느낌에. 그죠? 좀 세련된 표현 아닙니까? 밤토끼. 불법 치고. 해석을 잘못했어. 그래서 잡았더니 몇 살이었어? 그건 모르겠군. 제가 경찰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대요. 그 알바를 해외에서 올리는 사람들은 보통 해외에서 올리잖아요. 서버. 4억가량을 지급했는데 현 시세 2억 이렇게 가지고 그새 반토막 나가지고 자, 갈까요? 아...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6월이 됐고 이말년 씨와 이렇게 거의 1년 반, 2년 반을 하고 있는 인연이 대단합니다. 자, 고민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보죠. 저희가 2년 반을 하고 있는데도 고민을 해결하는 어떤 그 속도는 네. 정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늦춰지고 있어요. 처음엔 그래도 속도만큼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속도도 안 나오고. 아, 그 밤토끼는 아직도 괘씸하네요. 그만 얘기하시죠. 아, 네. 왜 내 거는 왜? 자, 염상현님 고민 만나볼까요? 식당에서 우연히 한 유명인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유명하신 두 분, 유명인의 입장에서 알아봐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해받는 게 싫으니까 모른 척 하는 게 나을까요?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만나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림은 연날리기 하는 성재 형이 한 손으로는 물레 돌리고 한 손으로는 사인해주는 그림. 연날리기 할 때는 물레가 아니라 얼레입니다. 얼레. 예. 물레는 그 물레방아. 물레는 그거죠. 네. 옷 짤 때 물레. 아니요? 그건 배틀 아닙니까? 물레. 옷 짤 때도 물레를 써서 하나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 그거 물레에 찔렸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림책에. 아니요? 맞죠? 그렇죠. 그러네요. 갑자기 약해지네요. 올레 아니에요? 뭐가요? 채팅창에 올레라고 올라. 올레 그거. 그러네요. 물레 근데 왜 뾰족한 게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바늘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올레. 어쨌든 연은 올레고요. 자, 요거는 어떠세요? 그 다른 분들이 사진 찍자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글쎄요. 보통 저는 예. 사실 좀 스탠스가 예. 그냥 셀레브리티의 스탠스가 아니라 예. 저는 조금 내 거를 받아가서 뭐 할까? 이 정도의 예. 느낌이에요. 저도요. 네. 내 거를 내 사진 찍어서 뭐 할까? 뭐 사인 뭐 하러 받지? 이런 느낌이 예. 사실 좀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기꺼이 해드리는데 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셀레브리티들과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예. 밥 먹을 때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먹다 끊기니까. 아. 그거랑 이제 본인이 너무 준비 안 됐을 때, 특히 여성이면은 예. 아예 완전히 민낯으로 나왔는데 사진을 요구한다거나 예. 아니면 전혀 준비 안 된 어느 상태에서 머리도 안 돼 있고 이럴 때
얼굴이 퉁퉁 부었을 때, 뭐 이럴 때는 좀 사진보다는 사인맛, 뭐 이런 경우. 그렇군요. 제 거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 사진을 찍는 느낌이, 그, 어디다 쓸까? 그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그 길거리 걷다 보면은, 뭐, 소주 한 병 공짜로 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전단지 뿌리잖아요. 네. 혹시 몰라서 받긴 하잖아요. 쓸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봤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네, 본 김에 네. 그냥 찍어 놓자. 네. 그 다시는 안 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한 90% 이상,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꼴이 너무 말이 아닐 때. 네. 진짜, 진짜 좀, 그럴 때는 있어요. 네. 저도, 저는 거의 거절을 안 하는데. 아직도 거절한 한 분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거절을 하셨어요? 어떻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너무 길게 타고 예.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아. 내려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예. 기내식 먹고 자가지고 예. 정말 제가 봐도 예. 정말 최악의 얼굴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러고 그 인천공항 철도 타려고 예. 가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아 죄송한데 지금 제가 너무 그렇게 했는데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그 실망하시던 그분의 얼굴이. 그렇겠죠. 그래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분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 다시 찍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아. 나도 배영이랑 찍었는데 그 뒤로 안 봄이라고 하시면 있고. 솔직히 SNS 자랑용. 동물원에서 낙타 찍는 거지 뭐라고 하시면 있네요. 아, 그 정도구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냥 찍어 놓는 거. 네. 다시는 안 네. 열어요. 네. 아, 여자였네라고 하시면 있는데 그분 남자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사인 요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받아가봤자 그거 그냥 구석에 박아놓고 어딘지도 몰라요 진짜로. 분리수거 그 수요일날 낼 때 같이 껴서 나가든지 엄마가 청소를 했으면 거기 껴서 나가고 청소를 안 하셨으면 그냥 구석에 굴러댕겨요. 그러다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든가 해가지고 이사할 때나 발견해요. 그리고 막상 발견하면 버리고 가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왜 굳이 받으실까. 아 벽지를 쓴다고 하신 분 있고 많이 쌓였네라고 하신 분 있고 맞아 나도 다 잃어버림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면지를 쓰는데요. 있고요. 제가 옛날에 그 세진 컴퓨터랜드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픈하면은 꼭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사인을 해주는 그런 관습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네. 세진 컴퓨터랜드. 근데 저도 안산에 생겨가지고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그 사인. 잘 압니다. 그렇고. 아,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이제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알아봐주는 게 좋고 나쁘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라든가 네. 식당 주인은 뭔가 아, 이분한테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 알아봐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갑자기 저 생각난 거 있어요. 사례. 짜증나는 거. 뭐요? 그 차 수리하러 그 센터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알아보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누군데요? 계속 이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 누구다, 뭐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요? 나도 한번 찍어봐요. 했더니, 뭐,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러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저를 알아보신 분이 왜 이거 모르시는데 왜 사진 찍냐고 하니까 그냥 찍어놔 놓게 그러더니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사인도 하나 해달래요. 받아 놓게.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일단 해놓으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자판기에요. 그냥 누르면 네. 나오는 줄 알아요. 일단 받아 놓읍시다 이런 느낌. 해드리긴 해드렸어요. 네. 아 근데 저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그 커플이 이렇게 오면은 네. 오히려 남자분 쪽이 남자친구 쪽이 오! 이러면서 하는데 여자친구는 시큰둥하게 누군데?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근데 그럼 보통, 진짜 민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젊은 분들은 사실 누군데? 이렇게 들리게 잘 안 하시는데, 네. 이제 뭐 같이 어머니랑 가다가, 네. 어머니 세대가, 네. 누구세요? 이렇게 네. 저한테 설명을 네. 누구신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 제가 뭐. 자기소개 시간. 그러니까, 제가, 아, 저는 저기 방송국에서요. 네. 어디서요? 그러면, 네. 아, 저희 SBS에서. 뭐 하는데? 이러면 1분 안에 간략하게 설명하셔야죠. 아, 근데 아 축구 중계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랬대요. 그래? 그래?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어디 어디? 찾아봐봐. 찾아봐봐. 아 공짜니까 받아두면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이런 분도 있어요. 갑자기 하다가 이게 주변 시야로 보여요.
이게 보이고 네. 처음에 네. 깜짝 놀라는 게 보이고 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소곤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켜서 자기 셀카인 척 하면서 찍는 사람이 티가 너무 나요 이게 그리고 되게 티나게 하더라고요 그때 배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타이밍 맞춰가지고 네. 아무튼 그 제가 스스로 설명 한번 버스 타고 가다가 네. 앞에 앉은 분한테 설명해드린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버스를 이렇게 타서 저는 서 있었는데 네. 앞에 이제 어떤 어머니급이 앉아계시고 네. 그 뒤에 앉아계신 분이 이렇게 사진 뭐 이렇게 해서 아예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선체로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아, 자기소개해. 네, 축구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아, 축구 주말에 축구 보시면 축구를 안 보셔서 느끼하네. 네. 축구를 안 보셔서 아무리 많이 나오셔도 네.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또 축구 자체가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네. 얼굴은 잘 안 나오거든요. 못 봤는데. 아 채팅창에 이걸 이렇게 오래 얘기할 일이냐고 하신 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길었네요. 그러니까. 유명하면 됐는데 사실. 3764님. 저희 집은 아직도 번호키 대신 열쇠를 쓰는데요. 부모님께서 대문 페인트칠 다시 하는 김에 열쇠를 번호키로 바꾸자고 하십니다. 전 열쇠가 유니크하고 더 좋은데 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번호키의 위험성과 열쇠의 장점 말해주세요. 그림은 베디와 이말년 캐릭터 키링을 달고 있는 집 열쇠 그림 그려주세요. 캐릭터 키링이 있으세요? 키링이 뭐예요? 그 키에 달고 다니는 건가요? 네네. 열쇠고리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아내가 일본 그 디즈니랜드 갔다 와서 그 디즈니 캐릭터 키링 사와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러면 뭐 한번 만드실 생각 없으시죠? 아, 제 거요? 네. 예. 네. 몇 개 냈거든요, 상품?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요? 네. 근데 저 같아도 좀 안 사고 싶어요. 아. 밤토끼도 뭐, 아, 괘씸하지? 밤토끼.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밤토끼? 예? 밤토끼. 아, 제가 근데 그 대신해서. 전후 관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불법적으로 저작권 침해하지 마시고. 네. 예. 아,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또 제3의 밤토끼 나오지 않게. 차별하지 마요. 역시 제3, 제4의 밤토끼는 네. 또 이렇게 작가들의 마음도 네. 예, 생각은 좀 하자. 맞아요. 피해도 많이 입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는 안 올라가면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안 올리는 게 좋죠. 안 네. 안 올리지 마시고. 번호키는 건전지가 다르면 못 연다고. 번호키 그래요? 한 2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은 그 공포의 타이밍이 옵니다. 아~ 딱 집에 가서 그걸 뚜껑을 열었는데 예. 반응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게 있습니다. 예비로 이제 편의점에 가서 예. 이 사각전지 있어요. 예. 그거를 어디 이렇게 대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문 업체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사각전지를 가지고 예. 비상충전 이렇게 대서 하는 거거든요. 한 번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 거기서 사운드가 많이 나와요. 알림. 아, 제발 좀 바꿔요. 라는 그런 소리가 나면 빨리 바꾸시는 게 좋지. 그게 빠지면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 저 한 번 바꾼 적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보통 뭐 새 아파트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면 같은 업체 걸 쓰거든요. 그래서 예. 경비실 보면 금방 알아요. 혹은 빌려주십니다. 이거 갖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집마다 이제 각자 싸제로 하신 분들은 예.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아. 그리고 그걸 달 때 분명히 그분이 설명해 주는데 까먹어요. 하는 법을. 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야 되나? 열쇠는 확실히 그걸 쓸 수 있잖아요. 키링. 네. 이거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손맛이 있어요. 열쇠는. 네. 그 쓱 들어가서 칵 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그 걸리는 느낌?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열쇠를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렇지 네. 열쇠라는 건 느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쇠일 때는 저 어렸을 때 열쇠였을 때는 항상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열쇠도 안 갖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똥 마려워요.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순화해 주시겠습니까? 화장실이 급한데 겨우 집까지 도착해서 배를 눌러봤지만 엄마 안 계시고 열쇠는 자기가 안 갖고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는
그게 패닉이에요, 그 자체가. 맞아요. 그런 추억 한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번호가 낫다? 그쵸. 그거를 떠올려보세요. 자기를 자기가 설득해보세요. 나 그런 기억이 없었나? 나는 마려웠던 기억이 없었나? 화장실 가고 싶었던 기억이 없었나? 그렇군요. 근데 뭐, 그, 이분은 다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이 뭐, 만약에 그 화장실 급한데 문이 안 열린다 싶을 때는 처리하는 아파트 상가라든가. 네. 그 정도 처리는 되잖아요. 어린애는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라서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인드 차이거든요. 그 험난한 산을 막 겨우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시간을 기다려서 딱 해서 드디어 끝이야 하면서 모든 그 긴장 상태가 풀어졌는데 다시 찾아온 2차 그 웨이브. 이거 아니 다시 상가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서 패닉인 거죠. 사람은 그렇게 막바지까지 몰아세우지 마시고 나 자신을 좀 여유있게 아파트 입구쯤에서 좀 이 정도면 급하다 싶으면 일단 상가로 직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 열쇠는 항상 화분 밑에 들어. 아메리카 영화 느낌인데요. 화분 밑이나 카펫 밑에. 그리고 그 창문 옆에 이렇게 쏙 팔 이렇게 깊이 두면 그 정도면 깨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집 구조는 보통 하여튼 열쇠. 저는 어렸을 때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저 어렸을 때 혼자 놔뒀거든요. 예. 저를. 예. 6살 때부터. 예.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그 운동화 끈 있죠. 예. 거기다 열쇠를 꽂아서 제 목에 걸어놨었어요. 소영이 나이 때요? 6살 때부터 저는 집에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래서 소영... 사실 그 패닉을 전 잘 알아요. 예. 왜 혼자 계셨어요? 예? 왜 혼자 계셨어요? 채팅창 인간 키링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댕댕이 목걸이로 배렁이. 아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뭐 번호키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예. 그냥 아파트 현관 문 이렇게 넣어서 예. 돌리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목에다 이렇게 걸어놨었죠. 잃어버린다고. 키링 체험 하신 거네요? 예. 아니 키링은 정확히는 그 운동화 끈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거라도 패셔너블하게 하려고 예쁜 운동화 끈을 사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형광 운동화 끈. 그런 적이 있는데 아 당직사관이었냐고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 있고 열쇠관리병. 아, 총기 열쇠함 그렇게 걸고 다녔다고 하십니까? 보통 두 명이 따로 보관해야 하잖아요. 예. 보통 나중에 이제 한 명이 갖고 있게 돼요. 그렇죠. 예. 아, 그거 달고 휴가 나갔다가 된통 깨진 적 있다고 하십니까? 네. 아, 정말 목에 걸고 다녀가지고, 예. 진짜 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열쇠를 잃어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예. 항상 그, 하셔가지고. 항상 목에 걸고 다니다가 딱 이렇게 넣고, 그때부터 씩씩해지셨나봐요. 씩씩해졌다고요? 네. 뭔가 반어법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씩씩하시잖아요. 아니, 그때부터 이제 혼자구나. 라는 걸 혼자구나. 인지했죠. 인생은 혼자구나. 자, 어떻게 시간이 너무 열쇠로 가버렸는데. 채팅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요? 코에 걸지 그랬어요. 아, 코걸이로? 어렸을 때 코 뚫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열쇠의 장점. 네. 아니요, 코에. 뚫는 게 아니고요. 코에 이렇게 걸, 크시니까 코에 걸라는 얘기죠. 코에다가 걸고 다니라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 콧뚜레 얘기하신 분 있는데. 네. 열쇠의 장점? 이분이 열쇠. 얘기한 건 열쇠의 장점인데. 그걸로 쓸 수 있죠. 그, 뭐죠? 그 멋내기용. 뭐라고 그러죠? 그거? 악세사리? 그렇죠. 악세사리로 쓸 수 있죠. 그, 배디님이 저처럼. 그렇죠. 네. 저도 형광색끈 이런 걸로 많이 네. 하고 다녔고. 열쇠를 지금 모에 걸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힙하잖아요. 요즘 네. 세상에. 네. 일단 스몰 토크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거 뭐야?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열쇠인데 네. 왜 번호키 아니야? 그럼 거기서 네. 이제 얘기가 인사이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아 손톱에 뗏겼을 때 급하게 긁어낼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아 그런 것도 되네요. 열쇠인데 그게 이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서 때는 네. 잘 안 돼요. 이게 날카로운 게 있고 그 보조키로 있는 거는 뭉툭하고 아,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근데 나중에 네. 보조키만 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마음은 열쇠야라고 하면 된다고 아. 차단해주세요. 네. 나중에 열쇠부대 입대했을 때 고참이랑 스몰 토크 가능하다고. 아, 자원 입대하셔야겠는데요. 그쪽으로. 자, 이용님 거 가볼까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왠지 진도가 안 나가네요. 노래가 잤네요. 잤네요는 뭐죠? 잦아요, 너무. 잦아요? 너무 자주 나온다? 예. 오늘 지금
세 곡밖에 안 됐어요. 오프닝 포함해서. 노래를 이게 너무 길어서 앞에서 한번 듣고 와야겠어. 혼자니까 받아주면 나쁠 거 없게. 어, 넘어가겠습니다. 길었네요. 3764님. 유명하면 됐는데 사실. 3764. 자, 여기서 트와이스 딱 놔두고 올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 낙낙. 포카리 스웨트 광고가 좋던데. 트와이스요? 예. 그 암벽 등반을 사나가 해가지고 얼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하면 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낙낙. 저희 집 3764님 노래 듣고 왔습니다. 3764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3763님 거 3763님 거 저희 집은 아직도 번호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아, 그 침침하죠. 이게 안 보이죠? 컴퓨터를 너무 많이 써. 오늘도 왠지 진도가 안 나가네요. 노래가 잦네요. 잦네요? 뭐죠? 잦아요? 너무 자주 나온다? 예. 오늘 지금 기우시는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온다? 예. 앞뒤로 기우시는 거예요? 응? 편집 중. 그래요? 너무 자주 나온다? 예. 사실은 노래도 못 듣고 예. 그림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겼어요. 아, 아 여기서? 어. 세 개밖에 안 했는데? 끝났어요? 어, 신기록인데요? 앞에 그 둘이 섭섭한 얘기 너무 해가지고 아, 저 섭섭해 진짜 섭섭해요 저 잤네요 뭐죠? 잤아요 너무 오늘 밤토 끼우밖에 안 했네 너무 자주 나온다? 예 오늘 좀 예 근데 근데 좀 시간이 예. 노래를 작게 듣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그리워요 오늘 정말 오늘은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개 뭐죠, 이거? 예? 세 개. 1324, 염상현, 3763님 네. 세 분밖에 못하고 아. 아, 모든 컨텐츠가 밤토끼로 그냥 꽉 차버렸습니다. 아, 진짜 속상하네요. 섭섭하고. 죄송하고요. 어떤 분한테 그림 선물하시겠어요? 뭐 할까요? 세 개 다 할까요? 세 개 다 하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 안에 세 개 다 우겨넣어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어, 이 장점이 또 있네요. 예. 네. 고민 해결이 적으니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다. 네. 전원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프리쇼도 아니고. 자, 그려주세요. 밤토끼도 끼워달라는데? 밤토끼, 예. 네. 그림 선물하시겠어요? 근데 신청하면 바로 넣어줘. 네, 넣어달라고 넣어줘. 팝송은 그 우먼팀에서. 그럼 지금 말씀 드려도 돼요? 비밀 아니에요? 아, 비밀 아니고. 그 응? 노래. 아, 그거라서. 바로 안 해줘. 근데 그 긴급이라고 해줘요. 해줘요. 긴급이라고 내일 3시 가서, 내일 몇 시 전까지. 그거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 아, 네, 그냥 해주세요. 그래? 한번 사이트에서? 그, 팝송은 취미를 안 거쳐도 돼가지고,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응? 알았어, 알았어. 제가 쓸까요? 좀 많이 해봤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 그니까 가요는 심의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 아이디, 팀의 아이디로.
번호키 한 번씩은 그 공포의 타임이 옵니다. 2년에 한 번 나고 번호키는 뭐 그 중에서는 안 올라가면 안 올리는 게 좋. 번호키는 흔지가 가. 예, 생각은 좀 하고. 예, 진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좀 그 없어 보이지. 밤토끼의 운영자 몇 개 냈거든요 상품. 그 키에 달고 다니는 거. 그거가 네. 유니크하고 더 좋은데 부모님을 설득할 만한 흔지가 다르면 뭐 달 때 분명히 그분이 설명해 주는데 까먹어요. 이분이 뭐 만약에 산까지 다가 이거 끝나는 산을 막 겨우 해가 드디어 끝이야 하면서 긴장 상태가 풀어졌는데 다시 찾아온 그 웨이브. 이거 아니 험난 문제가 없네. 뭐 많이 이분은 큰 거 어떤 기억이 없어요. 화답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전하고요. 그거를 떠올려 그런 추억 한 번씩 학생이나 기억이 없었나. 타도 다시 금방 하얘져요. 어떤 기억이 없어요. 그거를 떠올려보세요. 그런 추억 한 번씩 있으셨던 학생이나 중학 엄마 안 계시고 알겠었다가 다시 하얘집니다. 이제 초등 집까지 도착해서 배를 눌러봤지만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순화해 주시겠습니까? 화장실이 급한데 겨우 집까지 도착해서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똥말 화장실 가고 왜 못 들어가요? 아 전에요? 근데 네, 잘 그랬죠. 화장실이 급한데 겨우 집까지 도착해서 배를 눌러봤지만 엄마 안 계시고 열쇠는 자기가 그렇군요. 근데 상가라든가 예. 그 정도 처리는 되잖아요. 어린애는 이제 1763이 세 분밖에 못하고 선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구일 거 큐시트랑 좀 주볼래? 아, 네. 케겜 운동 무슨 뻐근해. 10. 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점이 또 있는 그 안에 세 개 다 묶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자,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저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제 얼굴이 두 개나 있습니다. 키 캐릭터 키링. 예, 일단 하나. 키링 그다음에 그 푸른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는 분이 제일 일단 배경을 형성해주고 있어요. 일단 네. 배경은 바다고 네. 키링과 바다 한가운데서 연날리면서 사인하는 제가 있네요. 자, 여러분 확인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 이 키링 탐나는데요? 네. 네.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 키링 어떻게든 한번 제작하면 안 될까 싶은데. 예. 네. 키링.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투샷이다 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는데, 네. 같이 하니까 뭔가 말텐 느낌이 나서, 네. 좋네요. 안 팔려라고 하신 분 있고, 포인트는, 살짝 심통난 듯한 표정이어야 돼요. 저요? 네. 제가 평소에 심통난 표정인가요? 좀 새침한 느낌으로. 새침한 느낌?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미장센을 꽉 채웠다고 하신 분 있고, 잘 그렸다고. 디폴트 표정이라고 해주세요. 네.
디폴트 세트로마거나 뭐 화가 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더 세처로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디폴트 값이 이 표정이니까. 네. 아 밤토끼는 왜 없냐고 하신 분 있네요. 아 밤토끼 그래야겠네. 물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아 밤토끼 진짜 속상해 죽겠네.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네. 밤토끼 그 마크가 그 플레이보이 그 토끼 있죠. 그 네. 까맣게 만든 거예요. 아 흑토끼. 아 그렇군요. 아 섭섭해서 얘도 빼먹었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여기 위에. 네. 오늘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슈퍼 콤비네이션 다음부터도 한 두세 개를 함께 해가지고 콤비네이션 해보면 어떨까요? 아 좋죠. 예. 사실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똑같아요.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 쓰지도 말고 보지도 마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연이 비참보다 더 쌓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사연 하나로 한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간단하게. 네. 자, 이말년의 힐링2는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고요. 6월 2일 토요일 배송제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